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주입니다. 외국인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매했던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들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IT 쪽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찍혀 있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한 1200억 가량 매수했어요. 이건 뭐 괜찮은 일이죠. 하지만 이 SK하이닉스는 뭐 한 900억 넘는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롱숏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고 요즘 눈에 좀 많이 띄는 것이 삼성 SDI죠. 삼성 SDI도 있고 LG화학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역시 2차전지 쪽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뭐 특별한 매매들은 없는데 ETF 여전히 굉장히 많이 매매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 종목에서 삼성 SDI하고 LG화학을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매매를 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뭐 HLB를 팔고 스튜디오 드래곤 사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저기 그 기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 국내 기관은 레고캔바이오와 스튜디오 드래곤, 레고캔바이오는 팔고 스튜디오 드래곤 사고, 어제의 가장 주목되는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 보면 삼성 SDI가 있고요, LG화학이 보이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또 재밌는 거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동시에 들어왔는데요. 삼성 SDI 450억, LG화학 300억, 스튜디오 드래곤 280억,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각각 220억과 170억 이렇게 순매수 들어왔는데요. 차트 한번 빨리 돌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사실 이제 60일, 20일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가 좀 더 붙어서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을 극복해주면 모르겠을 때 이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죠. 그럼 카카오처럼 이렇게 머리를 대고 뚫어줘야 돼요. 뚫어줘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그 실제로 이동평균선을 극복하는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어제 가장 관심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동평균선도 밀집 구간을 뚫고 장대 양봉을 세웠으니까 이거는 뭐 아쉬운 대로 적어도 이 전고점을 초라해 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LG화학도 위에 지금 걸리고 있는데 극복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 SDI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대체로 보면 이제 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위에 60일들을 다 머리에 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죠. 어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여전히 부광약품이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와 두산솔루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순위에서 밀리니까 매매 중심권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아난티와 시젠, 아난티, 이게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해요. 시젠, KMW, HLB, 또 대아TI. KMW 같은 종목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신 장비주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이 바이오들이 있고요. 여기 또 보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오고 있죠. 컨텐츠. 그러니까 미국의 넷플릭스가 움직이는 거 보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